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요. 눈이 모두가 보석보석하게 부어가지고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한테 샘을 줄 걸로 믿습니다. 얼마나 버리고 밝기도 하고 태풍을 또 저기 미워하다 못해가 사탄이 어떻게 하냐 태풍 알맹이를 쏙 빼가지고 온데다 헛덮버리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주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용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 세대 악한 세대가 사탄은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서면은 오늘 자 얼마나 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송축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도 모든 천군이여 또 송축하라 했어요. 여호와의 지으심 받은 모든 자들도 송축하고 더구나 우리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은 많은 인원을 필요하지 않아요. 작은 인원이라도 소돔과 그 고모라의 의인의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한 사람이 의인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서 한국을 구원하기도 하고 세계를 구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내 한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참 낮아지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면은 이 세계는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고 기적은 막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조금만 소리 키워요. 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야 무슨 뭐 오늘 뭐 무슨 뭐 목요 찬양이다 뭐 오늘 찬양 예배다 오늘 요전도의 찬양 예배다 이런 송축이 아니라 오늘 진정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건 뭐냐,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들이 반드시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 앞에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피조물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그런 영혼이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 중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심령은 주님과 멀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찬양 예배에 많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속에도 얼마나 자기 영광과 자아와 자기 이권과 더러운 영이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이런 그릇도 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 너희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며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봉사자와
일꾼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봉사해요 교회.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봉사가 아니고 내 영광과 축복과 유익과 이권을 위해서 하는 봉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봉사자와로서 그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순종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은 이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 세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만 가지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내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도 내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하나님의 처사와 환경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없으면은 뭐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 돌리게 돼 있고 영광 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바로 성스럽다. 영혼이 성스러운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어떤 연계 갔다 온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고 고난과 겸손과 온유와 충성으로 그 엄청난 고난을 봉사 고난으로 주님을 봉사하는 이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주님 뭐란 줄 알아요? 내가 그를 존경한다. 존경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존경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그 영혼의 아름다운 그릇에 반해서 그를 너무나 그 귀하게 보며 성스럽게 보며 그 영혼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 주님이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그를 존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 아래 사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좀 뭐 아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성도 다 형제인데 그 성도들 이렇게 대해보면은 진정으로 그 자아가 없고 순종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종노릇하며 어떤 부당한 처세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하는 이런 그릇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심령이구나. 여러분 이런 매력있는 영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도 잘 바르고 눈썹도 잘 그리고 오늘 내가 올 때 사모님 나 눈썹 안 그리고 왔네요. 다 화장은 잘했어. 잊어버리고 눈썹을 안 그렸어. 아니 목사님 눈썹이 그래도 좀 있는데요. 조금만 연하게 그리면 또 더 이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의 자아를 조금만 죽이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텐데 그거 뭔 지잘났다고 우리가 자아를 세우고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한 높은 영이 돼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낮아지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스러운 영혼이며 이런 자들은 가난이 면해진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이 면해지고 영이 수술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시편의 새 노래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네가 새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새 마음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는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릇이라면은 바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내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의하심과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영의 참여가 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영수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오늘 20절의 능력에서 어떤 자가 능력이냐,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가 능력이냐, 여호와를 진정으로 송축하느냐,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할렐루야.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 말씀을 소리를 듣고 이루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영의 찬미로 보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우리는 이런 영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낮아진 모습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미할 때 주님은 그 찬미를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 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말을 지키게 돼 있다고요. 행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인과 참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어때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좋잖아. 다 순종하고 싶고 다 들어주고 싶고 무엇이든 다 고분고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쉽게 말씀을 저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 오늘 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음을 받은 자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 피조물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찬양잔치가 그게 송축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린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찬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자는 바로 주님의 말을 지키고 행하게 돼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모함과 오해와 비판과 판단을 받아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 마음에 서린 고통과 어려움과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자들이 혼으로 판단하며 눈으로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저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자신들은 뭔가 난 뭐 더 사랑이 많고 더 뭐 마음이 넓은 줄 알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영적으로 장성치 못한 그런 파트들을 만날 때는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오해를 받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로서 끝입니까? 또 자기의 좁은 어린아이 같은 판단, 지식적인 혼적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위치란 지도자를 잘못 판단하면은 그 사람은 큰 하나님의 성령의 해방에 그 죄를 짓게 되고 그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그 명예를 정말 그 손상시키는 일이지만은 이 교회란 것은 영으로 어린 자들은 예사로 그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 서린 가슴을 안고 언젠가 그 영혼이 장성해서 뭔가 분별할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고 싶어 성 안 내야 돼. 사랑은 뭐 또 뭐라 그랬어요? 따다단 따다단 따다다단 다 하잖아요. 사랑장
그 어린 영혼들, 장성치 못한 영혼들, 말씀이 없는 영혼들, 무분별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이 찔림 받고 모함을 받고 칼질을 받아도 그 영혼이 장성하기까지 오래 참아주고 참아주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주님, 이것이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겸손한 영으로 그렇게 고난을 참을 때 바로 이것이 내 삶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찬양보담도 우리의 삶이 선잔을 마시고 고난과 오해와 영고 없이 미워하는 그 무분별한 영들, 그런 영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고통을 인내하는 이 내 삶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입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로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모든 걸 인내하며 참아주며 오해받으며 주님과 같이 종의 길을 가는 이런 고난의 선잔을 마시며 그렇게 가는 그 좁은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송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넘치며 탐이 없어요.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작은 자도 있어. 교회는 큰 자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한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고루루 내리고, 할렐루야, 햇빛을 고루 비춰주고,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사랑으로 다스린다 주님은.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사랑 아니면은, 이 사랑 아니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에 박살돼서, 여러분이나 저나. 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매일 분노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매일 분노해야 돼. 칼을 가르신다 그래. 이빨을 가로. 그 내가 어떤데? 아, 이빨 갈리네 하면, 야, 저 목사는 뭐 상스럽게 뭐 저런 말을 하냐? 아, 말씀에 있다고 주님도 이빨 가라. 칼을 간다 그래서 이빨만 아니라 주님은 칼을 가라. 왜? 죽이겠다 이거야. 이놈아, 이 도둑놈아, 이 좀 애 좀 대강 미개라. 이 곰 대강 교만하고 대강 좀 지랄병에서 벗어나라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칼을 간다. 이게 칼을 간다. 근데 내가 이빨 가는 거 뭐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어떻게 어제 또 어떤 전도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전도사님 나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 또 아프게 하면은, 자꾸 아프게 하면은 이마에 낮춰놓고 또 낮추려고 자꾸 육신을 자꾸 아프게 하면은 나 살얼음 디디는 같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또 아프게 하면은 이제는 막 그다는 권투 복싱 거 뭐야 그 권투 그룹 그거 끼고 하나님 복싱하러 내 나갈 거니까 복싱 하나님 권투 해가지고 팍 내 서럽 털어야겠다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나같이 어린 자에게 그런 거 가르치면 되느냐? 예, 가르쳐야 돼.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 하나님 권태가지고 막 팍 쓰러뜨리고 싶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것도 잘 가르친다고, 그런 거 가르치면 되냐 그런데, 그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실험했잖아요. 실험이나 복싱이나 그게 그거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왜 내가 말씀이 없는 거 아냐? 실험, 야곱도 막 하나님과 실험했다. 천사와 실험해. 그 하나님과 실험했다. 하나님이 졌잖아. 나도 복싱하면 하나님이 진다. 내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뻔지 맞으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적은 자나 큰 자나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로 다스리냐?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 축복을 주고자 한다. 너희들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들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자 원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유를 통치하는 그 통치에 주권에 우리가
굴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를 붙이고 또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 일보다 물질도 안 주고 어려운 힘든 자를 붙이고 육신도 치고 영혼의 막 죽음의 길 골짜기도 가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평안이지 소망을 주려는 거지 절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러나 이럴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 찾을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봐라 너희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니까 내가 어디로 보내겠느냐. 저 바벨론에다가 내가 이스라엘을 붙여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도록 내가 하나나의 하나님이 이 가시적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보도록 예레미야 멍에다가 나무 멍에를 딱 이렇게 소 멍에 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끌려가야 돼. 완전히 지 맘대로 할 수 없어. 자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나무 멍에를 갖다 딱 매가지고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하나님이 매라고 했어요. 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라 그래. 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너희 이스라엘을 나무 멍에를 매어가지고 이렇게 큰 멍에 짐을 내가 너희에게 씌우리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자꾸 주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교만과 그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그 불순종하는 악한 그 자아와 고집대로 사는 영들을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의 그 강대한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고 그들의 종살이를 시키려고 했어. 근데 하나냐 거짓 예언자가 하나냐를 그 하나냐가 예레미야 앞에 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예레미야 네가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무 멍에를 맨다? 그럼 우리가 종이가 노예 되란 말이냐? 하나냐는 그러는 거야. 그가 꼭 애국자 같아. 여러분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애국자입니까? 아 예레미야는 말이야 너가 나무 멍에 맨다고 나라 망하는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냐는 뭐라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냐가 예레미야 있는 목에 있는 멍에 나무 멍에를 갖다가 팍 쪼개버리는 거야. 2년 안에 이 멍에가 박살날 것이다. 하나냐는 그렇게 예언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야 다시 예언하라. 하나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철멍에를 메리라. 철멍에 더한 불순종할 때 더한 강한 악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들에게 그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정권의 그분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절대 너희들 망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말씀을 주는데 이거 절제하라 자아를 죽이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줬을 때 우리는 안 듣는다 이거예요. 내 고집대로 산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 없이 무분별하게 무식하게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멍에를 더 무거운 걸 먹여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 시키면서 그 자아와 혼을 부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정권의 어미하신 능력과 권세와 영광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 안에서 기적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걸로 믿습니다. 당연히 선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찬송하고 그분을 송축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 인간은 제 멋대로 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풀어놓은 망둥이야. 망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망둥이 말이야 풀어놓으면은 지 멋대로 뛰고 길리길이 뛰다가 나무 저 콩밭에도 가가 콩 다 덮어 버리고 고추밭에 추세놓은 거 고추 다 저기 벼 저거 다 망둥이 지 멋대로야. 난장판 만든다 이거야. 우리 인간의 속성이 제 갈 길대로 다 각각 제 갈 길로 가끔만 이사에서 53장에 각각 다 제 갈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를 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시키겠다는 이사야서 말씀 53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쓴 말씀, 단단한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에도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송축해야 된다. 할렐루야.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권면이고 책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옥토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싫은 것을 시키고 싫은 사람을 붙이고 아버지 나 저 사람 싫어요 그래도 너 그 사람하고 붙어가 같이 코 맞대고 머리 맞대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싫어요. 내게 싫은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의 형상은 뭐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 경지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린 신앙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름진 옥토로 이끌기 위해서 주장한다. 우리를 주장한다.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앉아라 서라 하지 마라 해라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통치한다는 이 자체가 뭐냐? 간섭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데는 하나님 관심 좀 안 가져주면 좋겠지. 관심 안 가져주면 좋겠어. 내 맘대로 좀 하도록 버려두라 말이요. 간섭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디서? 옆에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뭐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 말씀만 잘 내 걸로 들으면 저 옆에 부처가 영수술 받을 필요 없어요. 저 옆에 부처가 영수술 받는 거는 암병 말기요. 알아야 돼. 믿습니까? 말씀 듣고 하면 되는데 말씀을 10년 들어도 안 고치는 자는 안 고치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이 성령의 생수가 내 가슴에 흘러들어와서 변화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옆에서 곁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그 통치하는 것 간섭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나느냐?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보혜사.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할렐루야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라 세상을 뭐하러 온다 그랬어요? 책망하러 온다 그랬어요. 책망.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안 믿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말씀을 아무리 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러 오는데 죄에 대하여 저가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 불교신자만 죄냐? 우리 예수 믿는 자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환경 보고 염려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서 옆에서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 남은 하면서 성령의 간섭을 싫어합니까? 성령의 손길을 우리는 나를 부수고자 하는 손길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한다는 거, 세상을 책망한다. 헬라어로 엘렘코라 그래. 엘렘코. 책망한다는 뭐냐? 책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폭로한다 그래. 폭로. 그럼 어떻든 저가 영수술 하나님 성령께서 영수술에 그 영서를 내려줘요. 영수술하기 위해서 그의 죄에 대한 엄밀한 죄에 대한 영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의 죄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죄가 다 낱낱이 다 그럼 의사가 환자의 암병이 어느 정도라는 거 다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우리 영적인 암병도. 그러면은 뭐 죄를 갖다가 그렇게 폭로해가지고 폭로한다는 것은 다 죄를 낱낱이 다 밝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랑 없다 그래. 그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고치고자 병명을 알아야 약을 쓰지 안 그래요? 내 병명을 알아야 고치지 안 그래요? 이것이 영수술의 하나님의 영서라는 것입니다. 그 영서가 나올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낱낱이 다 알려줘요. 주님이 종아 저거 봐라 니한테 붙여가지고
내가 저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혼을 고치려고 내가 네한테 붙였는데 저가 말씀을 거부하고 너를 오해하고 36개 도망갔다 그래. 어떤 영들은 다 그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사탄에 잡히니까 지혜를 뺏기니까 너무나 더럽고 저질스럽고 사탄이 그런 짓을 하면 어디 가서 자신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무리에 가는 곳마다 그 무리들이 다 그 영혼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시험 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자기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야. 사탄이 딱 지혜를 거둬가면은 바보가 되어 있어도 그 자신의 그 더럽고 저질스럽고 추한 그 모습을 볼지 못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이것이 사탄은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우리를 바르게 안 가르쳐줘. 거짓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 주님께서 종아 저렇게 빛난 자기 영광 위에서 몸부림치는 저 영혼을 봐라. 저가 바보 덩신이 되어있다. 바보 덩신 맞아요. 내 보기에는 능력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종의 책망을 외면하고 도망가니까 비싼 대가 치른다. 종아 비싼 대가 치른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붙어서 종이 하는 한마디의 근문의 말도 안 들으니 거기다가 무슨 그의 재성을 낱낱이 말하겠어요. 한마디도 안 들으니 우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마음들 자기 영광에 차 있으면은 절대 고면을 안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글우글 우글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이 바로 혼자 잘난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이 귀신의 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가니 말씀을 줄 기회도 없어. 기회도 도망가버리니 한마디만 건면해도 도망가버리니 말씀을 줄 기회도 없어. 하나님 빨리 가게, 아버지 빨리 가게 기도하는 거야. 왜? 저자에게 하나님 용서를 줘봤자 듣지 않고 나를 오히려 칼질하니 무함을 하고 내가 종이 잘못됐다고 나가서 오히려 다른 테프 듣는 사람들에게 입질을 하니 하나님 저자 빨리 가게 해줘요. 아버지 나 영서 주기 싫습니다. 뭐 영서를 주겠다고 하루 지체해가지고 영서를 보고 듣고 가게 하나님은 하지만 난 싫어요. 난 싫어요. 아버지 영서고 그날 오후에 낮에 영서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오전에 가게 만들어. 아버지 빨리 가게 했어요. 난 싫어요. 왜?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거부하는 자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고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러 보혜사가 왔어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들어요? 안 그래요? 결정적인 안병에 들려가 바보 덩신이 돼 있는데 그 자신의 행동이 뭐 한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우세거리고 수치거린데도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사탄이 속입니까? 불쌍합니까? 왜 그래서 종이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주려고 저에게 붙였는데 왜 도망갑니까? 한마디만 건면해도 영원히 고칠 기회가 없다고요. 비싼 대가가 뭡니까? 불같은 환란에 떨어지고 중간연계로 하나님 보낸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줘도 안 들을 때 제게 붙이는 건 마지막 기회예요. 뭐 잘났다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제게 붙일 때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책망한다는 건 헬라어로 엘렘코래가지고 죄를 폭로한다. 폭로한다는 죄를 드러낸단 말이요. 숨겨놓고 어떻게 고쳐 드러낸단 말이요. 그러고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이 벌을 주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벌을 준다는 거야. 이것이 성령이 하는 보혜상하는 책망의 헬라 원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 네 잘한다 하나냐는 뭐라 그랬어요. 나 무멍해 우리나라가 그런 포로로 간단 말이야. 이 미친놈아 네가 나라 팔아먹느냐고 에레미야를 갖다 막 그 멍해를 꺾어버렸어. 하나님은 이들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혼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야 그 악한 강팍한 심령들이 부서지는 거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애국자의 사람이 볼 때는
아니다 나무 멍에를 다 끌어버리고 우리가 2년 더 되기 전에 에? 다 우리나라가 바빌론에 절대 저기 포로로 오래 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기한을 딱 주셨어. 뭐 어떤 기한이냐? 70년, 70년. 2년 안에 멍에가 꺾인다 그래. 거짓 예언자는 뭐냐? 자기 나라에 평안을 예언하더라. 이거 평안은 사람 보기에는 하나냐가 애국자야. 그럼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저주하는 것 같아. 바빌론에 70년간 포로로 가리라. 70년의 기간에 이들이 고난과 종과 천대받고 멸시받고 해야 그 혼이 자아가 부서져서 그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부득이 그렇게 하려고 예언을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매국노같이 바빌론에 포로로 간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명이 바른 말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저버리는 거며 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분이 있는데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내 한 그 말이 너희들에게 해준 말이 너희들이 받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록할지라고 도망갔을 때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입에 나가는 말은 100% 순종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르치시나? 정권으로 만일 통치한테 뭘 가르치느냐? 간단해요. 주님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 분수 알도록. 분수. 분수. 우리 분수 알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되도록 분수, 내 분수를 아는 그런 겸손한 그릇, 낮아진 그릇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뭘 안다고 생각하느냐? 계시록에 그래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뭐라냐면 네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뭘 이만하면 내가 교회 어느 정도 훈련 받아가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마땅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네가 지식과 육과 혼과 네 작은 경험으로밖에 판단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더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영의 세계를 더 체험하고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무슨 마음이야? 영적 자만이야. 자만. 나는 안다. 자만. 자만하지 말라. 아버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 나도 이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미묘하고 갈수록 미묘하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아직 어린애 젖먹는 그 수준에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걸 배우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 말고 영적인 교만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분수 알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차라리 소경이면 못 보니까 못 본다고 자기 자신을 알면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소경돼가지고 자기가 소경인 줄 못 보는 줄 알면은 차라리 배울 기회가 있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아직 아는 게 많이 없구나. 소경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배울 기회나 되고 겸손해서 그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다고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볼줄 모르면서도 영의 세, 육으로 보면서 영을 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신령한 걸 안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다고 요한복음 9장41절에도 말씀했어요. 분수알아야돼요. 우리는분수모르기때문에영광에잡히고자기를높이고그래서남을허물고이런다는것입니다그래서분수알아야된다우리는분수알아야된다첫째분수알면어떻게되느냐절대남을허는일을안한다남을헐지않아내분수를아니까족을함부로판단안하고남을함부로판단안하고남을걸뺏질않고내유익을찾지않고그러니까남을허는일을안한다분수알면은교만하고자기자신이잘났다고얕보기때문에남을자꾸헌다는것입니다두번째는분수알면은저자기유익을구하지않는다내가낮아져있고아무것도아닌존재라는걸알면내유익을구할이유가어딨어요세번째감긴눈이영적으로장님감긴눈이떠인다분수알면은내가낮아져있으면은내영적인감긴눈이떠이게된다는것입니다요한복음8장39절에우리아버지는아브라함이라고그이스라엘백성들이말합니다조금더키워도괜찮을거예요요한복음8장39절에우리아버지는아브라함이다이스라엘백성들이그래요그러니까예수께서가라사대뭐라고하느냐예수님뭐라고하느냐너희가아브라함자손이다그래너아비가아브라함이냐너희가아브라함자손이라면은아브라함의행사를해라많은한국교인들이우리가예수잘믿는다고해요그럼네가예수잘믿고우리교회가훌륭하고크고좋고우리는굉장히그차원높은신앙인줄알아그러면은너희가아브라함자손이다이거야아주당당하다자만하고우리는정말내가내종밑에서많은걸잘배우고우리는아주저영적으로높은수준의성도라고생각해요네가아브라함자손이라고하느냐그러면아브라함자손이면아브라함의행사를해야된다해야돼믿습니까유대인의이교만을오늘우리한국교회가똑같다는것입니다아브라함의행사는안하고아주예수잘믿는교회들인줄알고착각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사야서5장21절에뭐라고했어요스스로지혜롭게하며스스로명철하다는그들은예수께서뭐라했어화있을진저화있다그랬어요네가스스로지혜롭다고생각하느냐스스로명철하다고생각하느냐그들에게화있을진저바로뭐냐바리새인율법자들이스스로지혜롭고스스로뭐잘한다그래화있다그랬어요화그건뭐냐영적으로는무식하다이거야지식으로는너희가빠삭해도혼으로는빠삭해도영적으로는무식한자들이야무식한자그래스스로지혜롭다고스스로명철하다고하는거야그들에게화있다영은장님이다이거예요영적인것우리가분수알아야된다는것은네번째이렇게분수알면은짐을서로지고남의무거운짐을져줄줄알고내자신만을위해서살지않아요분수알면은다섯번째하나님의은혜를알게되고여섯번째종로로잘해진다이렇게분수알면은뭐냐새사람되는것이다새사람우리가새롭게변화되자새사람이되는길은뭐냐분수알면내분수알아분수알렐루야아버지내가이렇게안다고했는데무시겠군요내가이렇게큰줄알았는데아니군요너무나많은것을배워야되면너무나많은말씀을내가더채워야되겠군요우리가이분수를알면새사람이될수있다는할렐루야그래서장성한자는분수안다이것이능력이다임마누엘분수알면하나님이임마누엘하시강하게내작은모습내낮아진겸손한그런분수를알게되면은주님이강하게임마누엘이에요할렐루야임마누엘함께하신단말이야낮은곳에임하는주님이야내가잘났다높은곳에절대성령없어종아저봐라성령없다찬양은잘한다마는자기는찬양으로내게크게영광돌리고있는줄아는데귀신이우글글글글하는저영광의자만에그교만한영이아버지앞에무슨송축합니까안그래요하나님그런찬양안받으신다는겁니다분수하는자장성한자다이것이능력이다임마누엘하고자신을알아야뭐냐남을다스리지안그래요내자신을알아야남을다스리는데자신은말이요귀신개떡같은짓을하면서말이요
잘난 줄 알고 있으니 누가 그 인정합니까? 누가 웃음거리지, 수치거리지. 가는 곳마다 말이야 그를 뒤에서 조롱하고 저 야유를 하고 저 시험이 들고 그 자를 향하여 정말 탄식을 하는데 쥐는 또 잘난 줄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와서 네 실체를 바로 보도록 바른 말하지. 안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또 도망가 귀신짓을 하면서.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입으로 나가는 이 영수와 빛을 거절하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 반드시 죽. 말씀을 거절하면 주 영이 죽게 돼 있다고요. 고치지 못해요. 받아들여야 고친다고요. 내 자신을 알아야 남을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한다. 모든 걸 감당한다. 우리 가자면 심리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산상순 팔복의 마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이런 산상순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수하는 영역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옥토가 되도록. 할렐루야. 나 자신 모습들을 너희가 보라 이거야. 이것을 배우라 이거야. 다른 거 배울 거 없어. 네 분수하도록 배우라 말이요. 그러게 우리는 이런 영이 되려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런 영이 되려면 막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면서도 자신을 몰라 겸손한 줄 알아. 나는 고민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저 영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떡해요. 한마디만 하면 대번에 시험 들 텐데 말은 못하고 속은 뒤집어져요. 이게 해상고통이야. 또 말하다가는 오히려 오해받아. 난 안 그런데 종이 잘못 판단한다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볼 줄 알면 병든 자가 아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볼 줄 모르니까 이미 병든 자지.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려면은 뭐 하면 된다? 시편을 묵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시편을 묵상하는 성령이 뭐 설교 한 3주 만에 한 번씩 이 시편 묵상하라고 권면할 거야. 시편 묵상하면 이런 분수하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족하는 은혜가 오고 시편을 묵상하면은 사사로운 욕심이 재지고. 할렐루야. 지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일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 자신에게 속아 귀신에게. 사심이 재지고 사심 없는 마음이 뭐냐 주님께서 며칠 전에 종아 사심 없는 마음 사심으로 여기 와서 전도하면 그것이 축복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면 축복이냐.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저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옥에서 건지고자 하는 구령심에 불타는 이 사심 없는 마음 내 축복 받고자 내 영광 받고자 사심 자신도 몰라요. 자신들이 속아요. 또 그러면 이 사심 없는 마음 이 마음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 사심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시편을 묵상하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다. 구구절절 이 시편에는 구구절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구구절절이 시편을 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 묵상 한마디씩 묵상할 때 저는 이 묵상 안 하면 이 환경을 못 견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와 권위와 그 광대하심과 이 다윗의 그 고난의 절규와 이런 것들을 시편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시편에 다 있어. 그 이것을 묵상하니까 이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견뎌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구구절절 20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파리한 영혼들 가난에 병들어 파리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20편을 묵상하면 부유해진다. 할렐루야. 부유해지고 가짜 신앙이 어떻게 돼? 진짜 신앙으로 바뀌고 사심 욕심 영광 이 교만 이 마음은 가짜 신앙 가짜 신앙 종아 가짜다 그래. 가짜다 예수 안 믿어가 가짜가 아니라 믿는데 가짜라 그래. 가짜다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바뀌고 20편을 묵상하면은 영분별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고한 교만한 영이 분수를 알게 되고
영적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감긴 눈이 팍 뜨이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어떻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팍팍 맺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생명의 수, 이 말씀의 영의 생수가 내 영혼에 넘쳐서 과실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묵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마지막으로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20절에 보니까 그 통치를 누구를 향해 통치하느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소리를 듣는 우리들, 청운천사, 우리 모든 피조물, 그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를 봉사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청운천사, 이 피조물 모두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린다는 그 자체가 그분을 송축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분의 의미와 영광과 권위가, 권세가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날 섬기는 자가 제일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제일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독교 신문을 한번 보면서 피종진 목사님 부흥의 일자가 외국이고 국내고 아주 뭐 꽉 잡혔어. 심지어는 금요 철야에도 또 집회를 가야 돼. 하나님, 나는 이런 능력자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만약 이렇게 쓰겠다면 나는 36개 줄행랑 도망갑니다. 금요 철야까지 교회를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산 사람이 안 그래요. 자기도 하나님과 좀 교제할 시간도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 뭐 신이요? 안 그래요? 비목사님이 신이가? 어? 이렇게 한 교회 철학까지 쫓아다니려면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겠어? 그럼 언제 주님과 묵상하고 교제해요? 안 그래요? 한 교회 집회를 하려면 주님과 일주일은 교제해야 돼. 일주일은. 안 그래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마를 받아가 그 말씀 속에 있는, 묵상 속에서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받아서 그렇게 증거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지, 피목사님 가면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제일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일정을 보고 나는 입이 딱 벌어져. 보기만 해도 질려. 보기만 해도.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세임받을 능력도 아니지만 이렇게 선다 하면 난 줄랭랑을 쳐버려. 차라리 어느 교단 전체를 모집해가지고 한 분 나를 잡아가 한 달에 한두 번 집회를 하든지, 교회마다 이 많은 한국계 외국계 은혜 쫓아댔니? 안 그래요? 일일이. 야, 참 철인이야, 철인. 신정기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신문 보니까 당뇨로 지금 누워 계신다 그러대. 왜 당뇨가 오겠어요? 과로네, 종이. 과로해가. 뭐 봉사들이 능력이 없고 뭐 달하겠다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네, 입을 통해서 생수 줄기를 먹었으니 종이 과로해가지고 당뇨로
넘어져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지. 안 그래 타락했기나 말기나 우리의 도리잖아. 그게 은혜 갚는 길 아니에요. 비정진 목사님 그 일정을 보고 아이고 나는 보기만 해도 어지럽고 흔들리고 질리네요. 언제 철학까지 쫓아댔냐. 그분도 좀 앵간히 갔다 하면서 좀 교단별로 좀 집회를 하든지 그러지. 매일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설 능력도 안 되지만은 설 그릇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선다면 36개 도망간 주일날 한번 설교회가 태풍 뭐 보내면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지. 뭘 봐. 얼굴 보기는 뭘 봐. 본다고 또 쫓아오고 만나자고 쫓아오고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 시간 없어요. 내 사람 다 만나고 하나님 언제 만나. 안 그래요? 주님과 교제하고 애인과 만나야 뭐가 생기지. 안 그래요? 애인과 만나야지 생기지. 맨날 사람만 만나고. 이야 피정진 목사님 철인이다. 그분이 건강을 과연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지만은 안 도와줄 때 도와주지만 인간이 해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피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막 까치가 맞다고 깨깨깨 하잖아요. 안 그래요? 반갑다잖아요. 맞다 아멘 하잖아요. 봐요. 까치 지가 아멘 안 돼. 저소가 나무에 난데없이 와가 까까까까 하잖아요. 김 목사 말이 맞다. 아, 난 그런 거 싫어요. 부흥사 죽은 자 살아난다 해도 능력 벌떡벌떡 일어난다 해도 난 싫어요. 말씀을 들으면 넌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야. 66권이 능력이야. 그 묵상만 하면 종들이 묵상하면 비밀을 주잖아요. 이 세대 양들이 드려야 될 수준의 말씀 그것을 성령이 알려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 그대로 갖다 전하는 거예요. 설교란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영과 로고스 말씀이 플러스 돼야 그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피 목사님 좀 난 제발 좀 집회 좀 카트하고 좀 대충 좀 하시고 그게 중성이 아니야. 아부잡이 받아야지. 나도 받아지. 영혼에 가라는 것을 퍼주기만 하고 고갈되면은 나중에는 헛소리 지절거려지고 지식으로나 밖에 못 전하게 되죠. 그 유명한 목사님 나 그분을 사랑하지만은 야 집회 좀 갔다 했으면 좋겠대. 자 저처럼 사람 안 만나고 저처럼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수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 한국도 봐요. 부흥사들이 수없이 쫓아댔녀도 또 그분도 그분대로 하나님 일하게 하셨죠. 그 영혼들을 살리게도 하시겠지만 쫓아다녀도 쫓아다니는 것도 많아요. 지식으로 전하면은 그래 니일 했지 내일 했느냐. 봐요 우리 이거 엑스포 선교는 가만 한자리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수많은 영혼에게 살리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깨있게도 지혜롭게 하는 게 그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가 지혜 기기묘만 지혜로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절간 중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언제 찾아가. 안 그래요? 한 사람 두 사람 가만 앉아가 저거 오게 만들어가 받아가게 해가 불교쟁이도 예수쟁이도 뭐 다 받아가 다시 깨지도록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 영광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권으로 하늘의 보좌를 정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으로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할 보좌권 없는 흙이라는 존재 분수 알도록 옥토로 만들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니 감사나이다. 이 사랑의 기간도 끝이 올 날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으로 말씀을 책망하고 근면해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도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빛을 거절하는 자 영원한 흑암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낮아지게 축복하고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